오늘장 공략 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리츠앤코 김진만 팀장, 선 파트너스 조선일 대표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만 팀장님의 공략주는 하나 마이크론이었는데요. 주간 고가 기준 2만 1000원 이상까지 오르면서 10% 이상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략 어떻게 가져가 볼까요? 네,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권리락 이전에 좀 강한 매수세가 동반될 그런 가능성과 함께 추가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긍정적인 좀 영향이 있어가지고 전반적으로 고점에서 잘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어느 정도 기관과 외국인들의 지속적인 매도세가 동반이 되면서 현재 주가가 유지가 된다면은 내년도까지 충분히 기대해볼 만한 종목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오늘 일부 조정폭 겪은 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위한 추세 반등에 성공을 했고 거래량이 일부 나오면서 다시 기관과 외국인들의 재매수세가 동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말씀드렸던 좀 목표가 2만 3천 원에 도달하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조선일 대표님의 현대차입니다. 또 제시해 주신 이후에 매수가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매수 체결되지가 않았는데요.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죠. 네, 지난주 관심주였던 현대차 리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일이 어제였죠. 배당락 전에 배당을 원치 않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를 예상하고 20만 5천 원 정도 제시했는데 매수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 5위고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인데 금년 같은 경우에도 매출액이 117조. 사상 창사 이래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을 했고요. 영업이익도 7조가 넘어가면서 지난 2014년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동종목 같은 경우는 자동차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래 비전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2월 중순에 미국을 방문했던 정의선 회장이 주요 목적은 원래 삼성동에 있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 프로젝터 점검이었는데 그때 미국 내에서 도시망공교통 연구개발 독립법인인 슈퍼너를 차세대 먹거리로 판다라고 도심 내에서 수리 이착륙이 가능한 사업 미국에서 하고 국내에서도 지금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 현대차 그룹은 소유하고 있는 용산 원효로 사옥 부지 개발과 함께 용산 낮은 전자월드 부지를 천사하게 매입하면서 UAE 전쟁 기지로 지금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는 오늘 안 들어갔습니다. 보유하고 계시거나 갖고 계신 분들은요. 목표 가격 28만 원 맞게 갖고 가시고요. 중장기 투자도 괜찮습니다. 손절 라인은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종목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또 이번 주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만 팀장님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아, 네, 저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금 공략하기 아주 좋은 자리여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전반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코로나 이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마무리가 되면서 주가가 고점에서 거의 반 정도 50% 가까이 좀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외부로 유출된 좀 악재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 선 반영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유했던 이제 기존의 바이오시밀러 쪽의 영업이익률이 좀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그 부분도 일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최근에 판매량이 다시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다시 이제 4분기 때는 좀 어닝 서프라이즈까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3분기 때 좀 주가 악화의 주요 원인이었던 레키도나주의 EMA 승인이 좀 이어지면서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쪽도 레키도나주에 대한 매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나 즉 매출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악재가 해소가 되고 긍정적인 부분만 좀 부각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 상황은 크게 부담 없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현재 주가는 이제 악재보다는 외부로 유출되어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트룩시마나 그다음에 인터플렉스, 램시마 총 매출은 지속적으로 일부 기존만큼은 아니겠지만 일부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현재가 매수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 한 81,700원 현재 라인에서 매수하시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목표가는 96,000원으로 직전 저항 라인 이전까지는 한번 윗갭을 메울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주가 상승폭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말씀과 함께 손절가는 76,000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조선희 대표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 관심주는 SM 라이프 디자인입니다. 네. 이 종목은 CJ&M 인수가 임박했고 특히 SM의 IP 관련 수혜주인데요. 지난 10월 달에 인수 이슈가 좀 있었죠. CJ&M의 SM 관련 인수설이 본격적으로 부각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 발표가 확실하게 나진 않았습니다. 특히나 글로벌 한류 중심에서 있는 SM의 셀럽과 CJ 글로벌 네트워크의 결합 여부가 관심사이긴 합니다만 이때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가 지난 8월 공시 내용을 보니까 사업 제휴 및 지분 투자 관련해서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 바 없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그 뒤에 SM이 어떤 형태를 보이면서 이수만 총괄 회장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 진행을 보시면 되는데 SM이 앞으로 미국의 디즈니처럼 IP를 확보해서 직접 재산권이죠. K-POP 산업을 진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 말로만 했던 게 아니고 작년 9월에 마블과 협력하면서 SM이 할리우드 디즈니 제국처럼 팬들에게 이전해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콘텐츠를 선보이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총괄 프로듀스가 얘기했던 말대로 IP, 즉 직접 재산권 사업을 신사업으로 낙점을 하고 있는데 동산 같은 경우는 인쇄와 미디어 사업 목적으로 지난 98년도 설립이 됐는데요. 지금 하는 내용을 보면 사업 내용이 상업용 인쇄, 월트 디즈니 판권을 보유하고 워너브로더스 코리아, 에스메이커 무비웍스, 판시네마 등 판권을 보유하면서 유통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외식업과 와인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DVD 사태, DVD가 지금 판매가 감소했죠.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아티스트들이 오히려 온라인 활동이 증가하면서 인쇄물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거기다가 외식 사업 매출이 굉장히 급등했는데 특히나 외식 사업을 보시면 2008년도부터 토마텔로가 전국의 1개 진영점과 함께 5개 가맹점, 중식당 청은 2014년도에 한남동에 리오픈을 했고요. 얼마 전 작년 7월에 오픈한 차이나룸 몬디리안 호텔점, 거기다가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 게 금년 2월 26일 날 오픈했던 현대 서울 여의도에 있죠. 백화점에 있는 6층에 SMT 라운지만 해도 3월 한 달 동안 매출이 무려 2억 2천만 원이 폭발적인 매출이 나오면서 작년 적자에서 올해 턴어라운드 했는데 ROE도 작년 6.42%에서 올해 3분기 8.16%로 급격히 성장했습니다. CJ와 SM이 합병이 된다면 플랫폼이 뛰어난 CJ&M과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이 시너지를 내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에도 굉장히 엄청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만간 발표될 내용 말씀드린 것처럼 M&A 이슈 잘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매수는 오늘 가격은 2,950원, 목표 가격은 3,900원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중장기 보유도 가능합니다. 손절 라인은 2,5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공략주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SM 라이프 디자인 오늘 드린 분석과 가격 전략 잘 참고해 보시고요.